배치 보겠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월드컵에서 브럼달 선수가 초구 하이런 26점을 기록한 동영상입니다. 짧고 간결한 스트로크로 쳤네요.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홍보를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당구박사 검색하시면 당구박사 당구 레슨 마스터라는 앱이 있는데 지금 현재 31,000원입니다. 그거 설치하시면 지금과 같은 브럼달 선수의 26점 하이런 배치를 여러분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해놓고 당구장에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빨간 공이 이렇게 갔다는 것은 2분의 1보다 얇았다는 겁니다. 2분의 1로 맞았으면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30도 벌어진 곳으로 가는데 이렇게 갔다는 건 2분의 1보다 얇은 두께, 아마도 제 예측에는 8분의 3 두께, 그리고 4쿠션째 30이 여긴데 4쿠션째 40과 35 사이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35, 40 여기가 3쿠션 목표 지점이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2분의 1 두께로 치면 30에 갈 것 같습니다. 반드시 2분의 1보다 얇아야 되고 자칫 이쪽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전이 많아야 됩니다. 회전이 많을수록 득점 확률은 높아집니다. 이렇게 이런 배치에서 회전을 극대화시키는 선수들만의 요령이 있는데 나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보름달 선수와 쿠드롱 선수, 세계적인 선수들의 스트로크를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치는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맞으면 어떡하냐? 정현아. 잘 칠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맞으면 어떡하냐? 야, 자꾸 등장하지 마. 앵벌이 하는 줄 알아. 정현아. 아빠 이거 성공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아빠만의 비법 없습니다. 아빠 모른다고 손잡는 거예요. 야, 아빠가 누나 지금 브럼달 아저씨의 동영상을 지금 7년째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야. 시청자분들 싫어해요. 싫어하든 말든. 그러면서 구독자 한 명 늘었다고 다 지켜보는 거. 자, 봐. 응? 이걸 아빠 못 치죠, 했죠? 이걸 어떻게 쳐야 되는지 아빠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까 내가 못 치면 댓글 못 치면. 자, 너 이거 아빠가 칠 수 있을 것 같아? 못 칠 것 같아? 못 치지. 야, 이거는 있지, 응? 1.5, 2.5, 3.5 무회전 2분의 1로 치면 되는 배치야. 나 1.5, 2.5, 3.5는 줄넘기로만 배웠는데. 그러나 2분의 1 두께로 쳤을 때 노란 공이 빨간 공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아빠는 그렇게 안 친다. 좀 어렵더라도 원팁에 회전을 주고 두께 8분의 3을 겨냥해서 키스 없이. 이것까지 성공하면 아빠 인정해 주는 거다. 아니. 어? 근데 이거는 아까 거보다 훨씬 어려운 거라서 자신하긴 어렵다. 지켜봐라. 아! 이런 씨. 이런 씨. 아유, 참. 아, 완전 개그네, 이거. 아, 진짜. 오늘 개그 컨셉이야? 아, 맞으러 가지, 지금. 맞으러 가잖아, 이것 봐. 기다리면 안 했으면 맞았어. 아, 참. 치는 소리도 없었다. 아, 정말. 여러분, 제가 앞서서 따라잡을 수 아, 유튜브 해먹기도 힘드네, 이거. 너 이거 아빠 칠 것 같아? 못 칠 것 같아? 응? 너 이거 치면 어떡할래, 너? 치는 거지. 아빠는 프로 선수들의 동영상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치워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 프로 선수의. 다만, 못 칠 뿐이야. 그래서 실력이 되는 거 아니야. 방법만 알지, 못 칠 뿐이야.
방법은 다 알아. 그러나 이거는 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아, 키스를 잘 빼야 되는데. 키스인데, 키스는. 아, 에이. 아, 이거는 좀 어려웠어. 좀 전 거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연습의 효과가 별로 없고, 이런 거. 안 되는 이런 거. 칠만한 걸 놓치지 마. 몰라? 칠만한 걸 놓치지 말아야 돼. 안 되는 아빠 이거 다시 한번 성공시켜봐. 아까 성공했으니까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 너? 응? 뭘? 다시 뭘 다시 해줘? 아빠 이거 다시 이거 이거 다시 성공해봐? 아니 성공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이번에? 못해 못할 것 같아? 어 아빠 아까도 얘기했지? 안 돼 이 배치는 아빠가 어떻게 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까 배치가 그려져 있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아도 어떻게 치면 득점 확률이 100%에 가까운지 아빠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삑사리만 안 하면 돼 이것 봐 맞으러 오냐? 아 짧다 빨간 공 정확히 두께가 잘 맞았는데 왜냐하면 정현아 왜 그런지 알아 이거? 여기 맞았는데도 왜 짧아졌냐면 지금 이게 공을 계속 쳐 공을 계속 쳐서 여기 이게 초코가루 묶고 있어서 짧아지는 거야. 닦아줘? 제대로라면 그 닦아줘. 제대로라면 맞은 거야 이거. 알밥이 안 돼요. 그럼 아빠 손으로. 아니야, 야, 손으로 닦으면 더 끈적끈적해져. 가서 손 닦고 와. 아빠가 닦을게. 아 나도 씨. 베트남 심판이다. 씨. 야 어떠냐? 너 이런 거 봤어? 탈딱 탈딱하는 거.